얼마 전 동대문구에 있는 정릉천 주차장의 불법 택배 영업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파면, 정직 등 징계 조치를 내리라는 통보가 내려진 바 있는데요. 문제의 정릉천 공공주차장 불법 택배 영업을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는 질의가 동대문구의회 구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부터 수년째 불법 택배 영업이 자행되고 있는 정릉천 공공주차장. 주차장법과 건축물법 위반 등 허가 취소 사유가 충분했지만 구청은 재계약을 맺었고 솜방망이 조치만 이루어져 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전현직 공무원 6명에 대한 파면,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리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위탁업체 사장과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의도적으로 허가 취소, 고발 등의 처분을 방임하는 등 부당한 민관 유착 관계가 드러났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동대문구 의회 구정질문에서는 문제의 불법 택배 영업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는 질의가 나왔습니다. 감사에서 불법 택배 영업에 대한 지적과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라는 지침을 전달되었고 형사고발되어 조사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택배 영업 공간은 언제쯤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인지. 유덕열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업체 측에 사용 허가 취소 조치를 내렸지만 현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으로 사실상 손을 쓰지 못하는 상태라 밝혔습니다. 금년 4월 달에 저희가 이제 그 소송에서 1심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또이 사람들이 대법원에 재항고 결정을 했고 등 계속 이 소송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검찰 수사와 재심의 요청 등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 구청장은 답변 과정에서 직원을 잘못 관리한 구청장의 탓이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좀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구청장이 직원을 잘못 관리한 그런 탓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은. 구정 질의가 이루어진 당일에도 업체의 불법 택배 영업은 계속됐습니다. 감사원은 동대문구의 행정처분 지체로 이 업체에 연간 매출 8억 원의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명시한 바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진중입니다.